다음 질문. 어떤 컨셉이 제일 편하고 어떤 컨셉을 시도해보고 싶나요? 이렇게 했는데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. 솔직히 지금 컨셉이 저는 제일 좋아요. 그 아무래도 제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컨셉은 자연적으로 이제 제 곡 스타일로 가는 거고, 곡 스타일이 정해지니까 또 제가 외형적인 모습이나 뭐 어떻게 스타일을 어떻게 맞춰가야 되고 이런 게 잘 정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제일 편해요. 근데 시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어요. 제가 춤을 잘 못 추거든요. 춤을 못 춰요. 춤을 못 추는데 조금 빅뱅처럼 조금 이렇게 가벼운 춤을 추면서 가볍기도 하고 절도 있기도 하고 되게 잘 추잖아요.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거든요. 아무래도 제가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조금 별로 갖춰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저도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. 근데 춤을 못 춰가지고 제가 네 뭐 그렇고요. 다 여기 이분 예 저를 초대해 주시는 분들이에요. 네, 다음 질문은 뭐 언젠간 가수 생활을 하면서 해외 공연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공연하러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요? 라는 질문인데 솔직히 다 가고 싶어요. 다 가고 싶은데 왜냐면은 뭐 해외 공연을 갈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이미 한국에서 좀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? 근데 뭐 공연은 다 가고 싶지만 콕 찝자면 홍콩 가고 싶어요. 거기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되게 그 한국 가요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분들이. 그리고 되게 문화에 그러니까 문화를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계세요. 그래서 가서 공연을 하면 정말 재밌겠다. 정말 즐겁게 공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저는 그 다 가고 싶어요. 다 공연을 하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뭐 굳이 콕 찍자면 그런 거였어요.